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실시간으로 주체별 수급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가 이번 주 증시를 알아보고요. 스마트카의 부상이 예고되면서 업체들은 솔루션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김재현 차장이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최근 낙폭 확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있을 중국의 3분기 GDP 발표와 미국의 금융주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EU 정상회의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28% 하락하면서 192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사자세를 보이며 지수에 방어를 나섰던 개인, 현재는 사자세를 좀 더 늘렸는데요. 262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역시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0.01% 하락으로 539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33억 원, 14억 원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24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싱가포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글로벌 증시가 더욱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원 오르면서 1113원 2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이내 상승폭을 늘리며 129만 9천원, 130만원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LG화학도 강보합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2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 이상 하락하며 주당 2,500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바닥을 딛고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0.67%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2% 이상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600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74% 상승하면서 주당 55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CJ오쇼핑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SM과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50%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94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CJ는 2.91%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400원씩 주당 오른 모습입니다. 위메이드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젠백스도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수주 주가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현대모비스와 SL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만두 역시 2%의 하락 흐름, 쌍용차 역시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4%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빙그레 역시 4% 이상의 급등세, 메일유업과 대상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이 12.23%, 한국화장품 제조 역시 12% 이상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4%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14.81% 상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역시 상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도 눈에 띄는데요. 상한가로 현재 11,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MBC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SBS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가 4.45% 상승 흐름, SBS 미디어 홀딩스와 SBS 콘텐츠 허브도 6%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인 대선 관련주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그룹 주가는 지난 11일 김성주 MCM 회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 상한가 보이고 있고요. 대성합동지주와 대성홀딩스 역시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웅진홀딩스가 거래재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4.87% 하한가를 보이며 2,60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시장의 상세한 흐름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볼프강 쉐블레 독일 재무 장관 간에 유로존 긴축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 긴축안의 완화를 쉐블레 장관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긴축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존의 긴축안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긴축을 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서 일단은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IMF 쪽에서는 돈을 풀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IMF에서 돈 푸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너무 가혹한 긴축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고 위기국들은 거기에 동조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리스란 이런 나라들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라가르드 총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그 긴축을 요구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것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자. 또 그리스가 이번에 그 긴축 현안에 대해서 연장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좀 들어주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IMF에서 잘 선택을 한 거라고 보이고 그 독일에서만 지금 너무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라가르드 총재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가 긴축 현안 2년을 연장해달라 그랬을 때 독일이나 유로존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로이카, 그러니까 EU와 ECB,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실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IMF 쪽에서는 이 얘기가 지금 약간 도와주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IMF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라가르드 총재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 이번 IMF 총회에서 어떤 그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가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좋은 지표가 나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18일 날에는 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 문제와 스페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라가르드 총재는 여지를 준 것 같고 독일 쉐블레 장관은 여지를 안 주고 싶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JP모건 그룹 웰스파고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움직임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 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요?
크게 추세를 본다면 IMF 총회에서 결과가 없다는 게더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체로 본다면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가 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기 확장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됐지만 사실 주가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웰스파고하고 JP 모건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지만 이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줬죠.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조작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만 건이 줄었는데 이것이 이제 또큰 주에서 어떤 그 보고서를 제출 안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지표의 신뢰성이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선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들은 이 부분을 신뢰를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JP 모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수익원 중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 뭐냐면 NIM이라고 그랬어요.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66%거든요. 근데 2.5%포인트가 떨어진 상태에서 3.66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0.17% 정도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향후 수익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 불안감이 좋고 그로 인해서 사실 JP 모건도 하락을 했고 금융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 증시 역시 조정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 하고 시장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기관화 장세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기관들이 매수할 확률이 높고요. 기관들이 매수하게 되면 이제 시장은 다시 올라가겠죠. 다만 외국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물량을 뭐 버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더 버틴 다음에 일단 2,000포인트는 다시 안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단선으로 본다면 지금 이 지점에 하방 경직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더 밀린다면 1,900도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그 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심마다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가 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그들의 일방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일단 금요일에 이어서 외국인 매도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일단 매수세로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금요일 베이시스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국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방어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 더 맞는 표현이겠죠. 지난주 보면은 주간 단위로 3.7%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뭐 코스닥 지수는 사실 계속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거의 전고점에 다가서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지금 약보합, 코스닥 지수는 54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자세히 좀 수급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20억 원 시장에서 일단 물량을 던지는 반면에 현물을 선물 시장에서 2,7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시장에서 선물 매수 그리고 오늘 선물 매수 일단은 분위기는 선물 시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현물 방향보단 선물 시장이 결국엔 지수 방향을 이끌기 때문에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간은 24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뭐이 240억이 거의 프로그램 물량 역시 국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은 226억.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개인이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일단 현물을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하지만 이제 지수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요. 결국에는 개인이 사면서 안 되는 꼴을 계속 만들었는데 이번 주 개인이 계속 적극적으로 살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죠. 일단 개인이 17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보합, 빵입니다. 뭐 순매수, 순매도가 거의 없다. 계속 뭐 약간 관망 추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은 12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IT 하드웨어 업종을 코스닥에서 금요일 날도 많이 샀는데요. 대거 매집을 했는데 오늘은 그 분야를 좀 던지는 모습.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스닥 결국엔 기술주들의 실적이 어닝 시즌이 계속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때도 사실 상당히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기관 쪽에서 좀 생각하고 일단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외국인이요. 일단은 공포를 만들어야 시장은 다시 살아나는 법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가요 옵션 만기일날 밀렸을 때 선물 지수보다 더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아침에 그랬다가 쫙 올라왔고요. 지금 어쨌든 지수가 코스피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60일 이평선이 지난주에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좀 전에 깨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자율적인 반등 구간이기도 하죠. 무조건적인 하락보다는 60일선이 깨지더라도 한번 이 자리에서 원래 자율적 반등은 주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지지를 해서 끝나길 일단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공포를 만든다는 거는 60일선을 하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발 Q3 끝난 이후에 Q3가 나온 이후에 결국 그 지지선을 무너뜨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엔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면서 다시 지수를 끌어올린다면은 외국인의 전략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냐, 좀 답답하겠다 이렇게 눈물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로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어쨌든 5월달 재정위기 이후에 가장 하락률이 높았고요. 가장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많이 샀는데도 결국엔 Q3 이후에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나 일부 몇 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런 개별주들 말고는 거의 저점이 Q3 저점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거의 모든 대다수 대형주들이 그렇게 보였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사실 사면서 개인이 많이 사면서 먹은 건 하나도 없고 상당히 물리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참 어려운 시장이다. 결국엔 스몰캡 위주로 접근한다. 근데 말이 스몰캡이지 코스닥에서는 스몰캡이고요. 조금 이따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음식료 업종, 제약 업종, 결국 유통조직수가 적은 업종들 거래소에서 기간이 상당히 수익률 게임을 역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외부적인 변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끝났죠. 일본 도쿄에서 IMF랑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거의 며칠 동안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세계은행과 IMF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결국 선진국과 이머징의 국가적 대결 양상이 상당히 대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발 QE3 그리고 유럽발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아직 거대한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특히 유럽과 미국에 대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신흥국 시장에 대한 결국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 인플레이션을 너무 많이 자극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너네 위기로 인해서 찾아온 건데 너네가 돈을 풀고 저금리로 가면서 신흥국들은 더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요 한율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암묵적으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선진국의 환율 화폐 가치는 좀 하락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은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게 결국 양적 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대변을 한 거고요. 하지만 버닝키는 그런 인플레를 상당히 조작적으로 많이 만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핑계를 많이 말했는데 사실은 이 대립 양상이 점점 짙어질 것은 분명하고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제가 계속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중국이 지금 위안화 가치 때문입니다. 결국 화폐 전쟁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 화폐 전쟁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그냥 좀 재미삼아 읽어보시면은 좀
최근의 장세에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이슈가 유럽 정상회담이 있죠.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주 후반에 있고요. 중국에서 GDP 발표가 18일 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스페인 위기는 조금 핑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S&P에서 지난주에 두 단계의 신용등급 강등시킨 것도 구제금융 빨리 받아라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인데 스페인은 배째라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구제금융을 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고요. 사실 지난주에 코스피가 많이 빠졌던 거는 시열물 옵션 만기일 외국인의 포지션 결국에는 양매도 포지션 속에서 푸 프리미엄을 상당히 먹는 그런 포지션 때문에 상당히 지수를 밀어내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고요. 아마 이번 주는 자율 반등이 세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0일 이평선, 1930선에서 20대 후반 정도로 지금 6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오늘 일단 깨졌습니다. 1924포인트 한번 깨졌다가 올라왔고요. 자율반등 잘 주면은 20일 이평선이 지금 1900 볼린저밴드 중앙선을 치면은 지금 1980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는 추세로 차트가 꺾이긴 했는데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그 속내, 시장은 공포를 줘야지 다시 살아나는 뭐이 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또 어느 순간 2000선을 넘었을 때만 해도 2200, 300 가느니 그런 시향들이 많이 나왔다가 뉴스들의 요새 흐름을 보면은 전부 다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대형주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지속을 하시고 수익률을 너무 길게 안 가져가시는 전략, 길게 가져가실 거면 최소 3개월 이상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코스닥에서 개별주 게임을 하시던지 아니면 코스피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짧게 짧게 끊는 전략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최근에 고용지표 그리고 주택지표들이 상당히 계속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달 40조 원씩 산다는 그 자산 매입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 결국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 그런 추세적인 흐름은 윗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아랫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다만 최근에 뭐 OCI가 좀 하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뭐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ELS 낙인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2, 3만 원만 더 떨어지면은 ELS가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가 이렇게 뭐 손실금을 좀더덜 부담시키는 발행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더 던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산업 얼마 전에 웅진 뭐 홀딩스 무너지면서 웅진그룹이 웅진에너지도 지금 상당히 힘들죠. 뭐 아마 좀 상당히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안 되는 업종들, 지금 시장에서 안 되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해운 업종이라든지 태양광 업종, 안 되는 업종들은 가급적 진짜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대형주 중에 많이 가대 낙폭한 것들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유 쪽이나 그리고 철강 쪽, 조선 업종, 이런 쪽으로는 좀 충분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던 아니면 좀 길게 보시던 매매 전략이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원화 강세 계속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한달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 원화 강세가 되면은 어쨌든 수출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로서 전차군단의 실적이나 이런 게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꺾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현대차 기아차 흐름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거의 140만 원까지 다시 녹화하는 듯 했으나 4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대차장고가 삼성전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공매도도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너무 좀 비중을 많이 두시는 거는 지금 그들 또한 예전의 차정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포로 차라리 사라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 팀장의 진단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4분기 실적 개선주를 매수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연구원은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형주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정경훈 팀장은 조정 장세가 지속되고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의 강세를, 정재훈 실장은 기술적 반등 기대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정유화학건설, 박소영 스마트러닝주, 정영훈 음식료, 최희용 곡물가 상승 수혜주를, 정재훈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오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주로 플레이를 하기에는 기관도 외국인도 그리고 개인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게임 엔터 그리고 바이오와 곡물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잠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만졌을 때도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중소형주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4분기 실적 개선주의 매수를 정유화학 건설 업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죠. 일단 대형주 플레이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안정성 대비해서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중소형주는 이미 성장주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조금 어렵고요. 대형주 중에서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은 이미 다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를 좀 생각을 하셔서 중기 플레이로 봤을 때는 건설, 화학 그리고 정유와 같이 낙폭이 과대한데 성수기에 진입을 해서 4분기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주식들을 미리 선침해 하는 게 현재 그리고 10월달 장에서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준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20% 내외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지만 항상 손절 라인은 조금 확실히 지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낙폭 과대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 비중은 채워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디를 손꼽으시나요? 일단은 정유 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요가 조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 정권 교체 이유를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GS나 S-OIL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모두 다 지금 국제유가가 90불 이상에 있기 때문에 마진이 개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남당유의 매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에 상당히 큰 폭의 도움이 될수 있고, 현재 정유주 투심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과대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지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한번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15만 원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면서 15만 원부터 16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17만 원부터 이제 매도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장이 조금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중동에서 이제 반미 시위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의 분쟁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되어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100불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18만 원 그리고 19만 원까지도 한번 보유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로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를 체크해 봐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3.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이벤트와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통해 국내 산업의 단기, 중기적인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카의 부상이 예고되면서 업체들의 솔루션 개발 경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과 IT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3% 이상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데다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프로그램 매물도 압박스러웠는데요. 이번 주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인지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3.1%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이제 찾지 못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코스피는 1970선대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중반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와 그리스와 스페인 재정 위기 우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및 옵션 만기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코스피는 급락해서 1950선을 하회했습니다. 이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도 코스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3분기 기업 실적 둔화 전망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로 193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주 후반 뚜렷한 모멘텀은 없지만 낙폭 확대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코스피는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인은 1조 3244억 원어치 사들였고 외국인은 944억 원치를 팔았고 기관은 5934억 원을 내놨습니다. 투신이 3,050억, 그리고 지자체가 5,882억 원을 내놓으면서 기관 팔자세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서 장중한테 1,92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반전을 위한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경기 실적 수급 중 어느 것 하나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나 실적은 애초에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려웠고 이에 연동된 국내외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제 유동성은 유럽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데다가 국내 수급은 한매 등으로 열세에 놓인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스페인과 그리스 처리 문제가 가닥 잡힐 수 있다는 기대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지지와 반등을 도울 수 있는 이벤트 꼽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그리스 긴축 시한 연장 그리고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 금융 시기, 은행 연합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주 역시 시장을 돌릴 만한 긍정적인 변수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정책 기대감이 부합될 수 있어 하방을 다져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국 어닝 시즌 그리고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리고 EU 정상회담 등이 주요 변수로 보여지고 스페인 구제금융 시행 시기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효과 확인 심리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지만 미국 소비주택 지표 및 미국 금융주 실적의 컨센서스 부합 가능성 그리고 EU 정상회담을 통한 스페인 그리스 문제의 이견 접근 등을 통해서 국내 증시는 저점 테스트 및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중소형 개별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긴 하지만 낙폭과대 대형주 그리고 핵심주의 선별적인 접근 또한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죠. 유동성에 집중된 업종은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달 말에 공개된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단기 그리고 중기적인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미국의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이나 중국의 가전 하향 그리고 이구한신 정책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집중될 업종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주도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국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업체들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정책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축소되긴 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9월 25일에 공개된 정부의 2012년에서 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국내 산업의 단중기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증가율 상위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입니다. 교육산업은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예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장업체의 수익 기대감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학 사정 관제 그리고 공교육 강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련 업체들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맞춤형 서비스, 영어, 평생학습 등 새로이 창출되는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학습 방식을 벗어나 투자자들에게 동기부여식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보유 업체에 또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관련 업체로는 대교, 예림당, 천당 러닝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와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환경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아직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4대강 지천 사업과 관련해 향후 4년간 15조 원 지출을 예정하고 있어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의 일부도 관련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업체로는 이제 후성, 웰크론 한택 등이 일단 관련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복지 쪽을 살펴본다 그러면 복지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참고하더라도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면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가 정부인 만큼 복지 확대의 직접적 수치를 찾기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된 시장 또는 틈새 시장을 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 수혜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서 향후 예산 증대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 같은 관련주에 대한 종목으로는 시젠, 뷰옥스, 오텍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모멘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이제 주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끝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스마트카 시장에 본격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개발 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기업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스마트카의 부상이 예고되면서 업체들의 솔루션 개발 경쟁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스마트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관련 업체들의 개발 작업도 활발해지면서 차량의 모바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잇따라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모바일과 IT 분야 전문 기업으로서 스마트카 시장을 눈여겨봤던 인포뱅크와 그리고 유비벨록스, MDS 테크놀로지 등은 관련 솔루션 개발을 서두르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는 오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아우르는 인포테인먼트에 주목을 하고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에는 스마트카를 통해서 매출 15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는 특히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오토사 개발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의 국제 기준인 오토사를 적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당 기술 개발 경험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카 사업을 시작한 인포뱅크는 인력 구성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120명 정도였던 직원 수가 현재 2배로 늘어났는데 이 중 40%가 자동차 IT 개발 전문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인포뱅크는 현대 오토론의 오토사 개발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상태로 현대자동차 산타페에 장착된 블루링크와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K9에 적용된 유보 등의 인포테인먼트의 시스템에 내년부터 출시되는 전체 차량에 탑재될 전망 차종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는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 제어 관련 기술을 앞세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원격 제어 서비스인 블루링크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자동차의 잠금 장치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적용된 모바일 솔루션인 유비벨록스가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 기아차에 적용되는 모바일 원격 컨트롤 기능은 유비벨록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이에 힘입어 올해 스마트카 부문의 매출 목표를 8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토사의 국내 총판인 MDS 테크놀로지의 움직임 또한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DS 테크놀로지는 오토사 표준을 국내에 공급하는 일종의 유통업체로 오토사 표준을 적용해 스마트카를 개발하는 완성차와 그리고 부품업체에 관련 표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MDS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포테인먼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DS 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스마트카 사업은 이제 시장 생선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을 기대는 무리라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관심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도 좀 지지부진한데요.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증시 또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0.21% 하락한 2100.4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100선 돌파한 이후 2100선의 지지 여부 다시금 또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21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2100선에서 계속적인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 중국 본토지수 2100선의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9월 철강업종들의 조광 1일 생산량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철강업체들의 감산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철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크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철강업종들이 계속적인 업황 둔화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위 조강 생산량의 감소세로 인한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새로운 가전 하향 정책이 연말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전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일 당국이 한 차례 새로운 소비 촉진책을 강구 중이라는 언급으로 이제 신규 가전 하향 정책이 올 연말까지 발표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루머 속에서 만약 가전 하향 정책이 나올 경우에 가전 업종들의 실적이 다시금 또 올라 수도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계 기관들의 지금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 전망 의견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둔화세로 진입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3분기 경제 둔화 우려감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만큼 새로운 경기 분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초에 예정된 18대 인민회의에서 과연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시장에서의 210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소식 정리해 주신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전장 종류와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지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예,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달라진 움직임 중 하나가 기관의 매수 전환입니다. 지난주 초반부터 제가 기관의 매도는 그 펀드 환매세에 따른 박스권 매매로서 지수 저점에서는 자금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역시나 현재 지수 저점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외인의 매도는 있지만요. 기관의 매수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하루군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고자 하는 주식이라 현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서요. 지난달 말부터 코스닥 시장 과열로 대형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과 코스닥 시장이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열한 표현은 맞지만 전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항상 맞습니다. 매일 오르는 시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오르는 종목들 도대체 무엇이 오르느냐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형 강자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소형주 중에 가장 잘 움직이는 부분은 전자결제 관련주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날,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 이상씩의 수익도 쉽게 나는 만큼 정말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곡물 관련주의 움직임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비, 농우바이오,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한냉 이런 종목들 역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시계로 잘 알려진 주얼리 브랜드, 또 핸드백 사업이 요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로만손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부터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또 겨울이 전성기인 바이오, 제약업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돋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살펴드린 이 종목들을 왜 사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매매는 좀 피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뭐 한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다면 절대 수익은 본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장 좀 가장 힘든 매매는 늘상 하던 대형주 매매이겠습니다. 작은 밴드 내에서 수익을 보여 굉장히 힘들고 약간 올라온 듯 하다가 또 바로 밀리는 모습에서 지속적으로 물타는 전략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긴 시간을 보자면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어렵고 수익이 안 나는 매매를 할 이유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 한 가지 패턴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트렌드에 맞춰가는 매매를 하면서 작은 손실과 큰 수익을 보시는 매매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계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인이 파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 없이 시장 전체의 상승, 또 코스피 시장의 상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하방에 좀 대비를 하시고요. 작은 움직임으로 중소형주 달리는 말에 좀 작은 비중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요? 예, 지금 그래도 좀 중소형주에 따라하기 쉬운 매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휴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로서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보자면 매출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각각 분기별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매수를 하셔도 좀 부담이 없어 보이겠습니다. 또 매출 역시도 지역별로 각각 고르게 성장을 했고 주력인 안경 조명 진단기기의 상반기 매출은 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를 했고요. 신사업인 안과용 진단기기 역시 같은 기간 38% 늘어나서 성장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휴비치가 하반기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할때 연간 매출액은 64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 또 영업이익은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1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순이익인데요.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정이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중국인들은 약 5억에서 6억 명 정도가 시력이 나쁜데 그중에 현재 1억 명 정도만 안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나빴지만 안경을 구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소득 수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안경 구매 열풍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현재 안경 착용률이 전체 인구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약50% 정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인구 수준을 감안한다면 현재 15% 착용률은 굉장히 큰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비츠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이지긴 하겠지만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매수하셔도 좋은 구간으로 보이지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목표가는 18,700원, 손절가는 13,8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휴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안경 관련 시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싶군요. 자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